한 주의 시작이 그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들이대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시장 약하게 시작을 했었으나 장 개장이 되자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위태위태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더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수 있겠는데요. 간신히 24,000달러대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힘겨워 보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900달러를 결국 내주고 만 상황. 자,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 것인가?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만들 것인가? 최근에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근데 호재를 주고 뼈를 치는 이 세력들 무시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소식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이 통제 불가능 구간까지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더 올렸습니다. 무려 9.5%를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69.5%나 됐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금리 인상을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공급을 확 늘려주든가, 아니면 화폐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는 반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깜짝 금리 인하. 그러면서 시장은 더욱더 강한 경기 부양을 요구한다. 특히나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발표된 수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통계 조작을 즐겨하는 공산당들임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중국 경제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를 하면은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살아나겠죠. 중국도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 캐나다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누가 시가총액 대장이 될 것인가? 이더리움이 결국 하극상을 성공시키면서 비트코인을 담그고, 담근다라는 표현을 쓰죠. 비트코인을 담그고 대장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바로 이 국부 펀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이 국부 펀드가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부 펀드가 선택하는 코인이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근데 그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국부 펀드들,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등등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바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대장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해당 국부 펀드들은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원하고 그 변동성을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원하는 것까진 좋은데 뭔 변동성을 바라니 그냥 사. 니들이 사서 들고 있으면은 올라간다. 다음으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인 BTG가 브라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은행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뛰어드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330억 달러 자산 규모의 리볼트가 유럽 경제 존에 있는 고객들 1,700만 명 정도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을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불장 약 2년 반 정도가 있으면은 또 다른 반감기가 일어나고 불장이 오게 될 텐데 그 불장이 너무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이 수많은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 준비를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봉 기준으로다가 200 MA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22,900달러 정도 대에 200 MA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3주 연속으로다가 방어를 해준 상황.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 차트에서 여러 시간대에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어제 다시 25,000달러대를 건드렸었으나 그 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총도 저항에 걸려가지고 마치 이제 저항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이 상승형 쐐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수차례 저항을 뚫지 못하고 얻어 터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상승형 쐐기가 아래로 깨진다. 아래로 깨진다. 23,5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깨진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가격대는 21,587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는 일단은 23,200달러까지 잠깐 떨어졌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22,000달러 때부터 2만 달러 후반대까지도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제 이 캔들이었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올리면서 숏들을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돌파했다. 롱 들어가자 하니까 롱을 그냥 묵사발을 내버린 세력들.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심장약을 좀 많이 드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쥐고 흔드는 비트코인 가격들 무시무시한데요.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24,7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증시의 꼬라지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힘들지 싶다.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음 지지선인 22,400달러 혹은 2700달러 선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자 진성 떡락충 분석가인 프로핏 블루는 나와가지고 자, 이거 봐라. 비트코인 떡상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집어 놓은 차트죠. 뒤집어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아가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임마. 자, 근데 또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면은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은 미국 증시가 같이 올라주면서 달러가 크게 떨어져 줘야만 되겠죠. 사람들을 애태우는데 도가터버린 비트코인. 이제는 설상가상으로다가 비트코인 돕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락형 쐐기 상에서 RSI는 이미 뚫고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살짝 떨어질 때 알트코인은 더욱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은 오를 때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상승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을 알트코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기타 소식인데 역시 이더리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구글에서 이더리움 머지 검색량이 한 달 만에 무려 17포인트에서 100포인트까지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자면은 유럽의 리투아니아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고요. 캐나다 및 미국, 북미 지역들도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눈알이가 또 뒤집어지는 거죠. 최근에 20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달고 왔었던 이더리움 머지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JP 보건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머지의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더리움 2.0 밸리데이터가 되기로 한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중고 채굴기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더리움 머지에 인한 잠재적 혼란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대 수혜자가 되느냐, 이더리움 W가 최대 수혜자가 되느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더리움 가격 올라가느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더리움 고래 중에 한 마리는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대량의 이더리움 14만 5천 개가량을 이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움직여보고 있는 고래, 이 고래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설마하니 지금 팔라고 4,000달러 때도 안 팔고 들고 있다가 지금 파는 것은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따라가지고 계속되는 약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약반등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1600달러 중반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트레이더 SG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최근에 좀 불이 붙었었는데, 머지까지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계속해서 불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닥 좋아하지 않을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도건 대표가 이 테라 사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트위터로다가 깔짝깔짝대면서 사람들에게 염장을 질렀었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인터뷰까지 참여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위협들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다릅니다. 일반인들과는 달라요. 자, 그는 테라는 내 삶이다. 책임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팔짱까지 끼고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카리스마는 없죠.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이어가는데, 보시면은 그동안에 아주 잘 지냈는지 몸이 그냥 많이 좋아졌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다가 is still sort of like the Wild Wild West. I think I developed like 여유가 some of my넘치는 alter ego. 모습, That took me a 입가에 lot to do the미소까지. playback, some of the clip. You point to as kind of the easiest, if it's called a stable coin후독한 at this point,모습을 it is자랑하고 indeed 있는데, stable. Someone could look at you as, yeah, fair or not fair. If you're saying that, you know, the technology works when she knows, people might ask, looking at these facts, like, 일반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여러 사람들의 삶을 망쳤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혹은 구속당하거나 체포당할 것이 두려워서라도 이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내셔가지고 마치 너구리 선전, 오동통 너구리가 생각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큰 배팅에 실패를 해부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 UST 디패깅 공격 같은 경우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으며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이 된다. 즉,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 테라 생태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 디패깅을 야기한 대규모 매도 공격. 너무나 알맞은 타이밍에 들어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돼버렸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나 말고도 책임을 질 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는 기소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검찰에서 조사에 응하라고 하루빨리 들어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여유만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삶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루나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코인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셋째로는 투자는 언제나 여윳돈만, 수익이 나면 날수록 유혹이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 유혹을 참아내야만 성공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다. 물론 본인 자금 총동원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치코인은 웬만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김치코인에 몰빵해가지고 좋은 꼴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 시청료다라는 의미로써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